오늘은 말입니다. 정말 그는 금수저인지 아니면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인지 2020년에도 핫한 빙수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빙수야에 새로운 비밀이 생겼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빙수야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저 지금 온 지 10초도 안 됐는데 벌써 다 나왔어요. 이거 대박이야. 저 너무 추우니까. 맛있어.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유 꽃빵?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보다가 진짜 먹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이런 빙수야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진짜 제가 봤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치즈 스틱이 슬펐어.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용가리. 용가리도 있었어. 용가리도 있고, 어묵튀김도 있고, 만두도 있고, 감자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아요. 쌀떡도 있고, 밀떡도 있는데, 저는 밀떡파예요. 치즈가루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감자로 이걸 좀 맵지 않게 해준 다음에 어때? 웬만한 분식집보다 맛있어요. 고급 아이스크림. 이거 언제 다 먹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저씨들. 야, 내가 못해. 열심.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사장님 혹시 건무주신가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실 수 있죠? 아저씨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집이 적게 주는 거예요. 사장님. 네. 저 신임 유튜버인데 네.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나가는 순간 성공합니다. 우와. 사장님 어? 2호점은 2호점. 혹시 프랜차이즈예요? 아니. 아저씨 친구가 거기 원래 숙집이었는데 6개월 동안 하자고 해가지고. 그럼 사장님 혹시 로열티도 받아요? 어? 로열티도 어? 받아요? 아니, 안 주던데 나쁜 새끼. 가서 일만 했네 6개월 동안. 밥도 안 사줘. 사장님 저 3호점 내게 해주세요. 어, 네 아저씨가 내줄게 사장이. 오 사장. 아 괜히 했어. 립스틱. 아니야 틴트야 무슨 립스틱이. 립스틱은 아저씨 세대 아니야? 야 스마일 다 먹었어 대박 씨. 어, 야 스마일 다 먹었어. 야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아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사장님 저 이제 진짜 안 되겠어요. 포장 좀 해주세요. 어 포장 좀. 방금 올라가신 분이 건물주세요? 어, 건물주야 진짜로. 친구 건물로 이사 가려고. 그럼 사장님 2호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쌍문동으로 갈까 생각. 네, 저 쌍문동 살아요. 어, 진짜? 목이 좀 피해야 돼. 사장님 어? 여기 월세가 비싼가요? 여기 월세 하루만 벌면
사장님 하루에 월세면 되는데 하루에 많이 버시나 봐요. 어 많이 버. 밤도 돈. 얼마나 버시죠? 어, 어 그냥 성공할 거야. 그. 자, 아이씨 사인해 좀. 아이씨 최초로 받을게. 와 최초. 어 내놔. 야 부티비야? 머리야? 네 머리예요. 강아지야? 아저씨 세자는 머리야. 와. 진짜 안 치는데. 와. 와 이거 너무 감동인데? 뭐 감동이야 감동. 감사합니다. 야 성공하면 첫 번째 사인 아니야? 맞아 첫 번째 사인이에요. 남겨야지. 저 진짜 배불러가지고 소화도 시킬 겸 지금 빙수야 2호점 해화역에 도착했는데요. 대학로다 보니까 젊음이 막 느껴져요. 아! 빙수야 저기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1호점에서 먹고 왔는데 2호점 생겼다고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와봤어요. 와 여긴 떡볶이로 두 대가 있네요? 어 맛있겠다. 다음엔 여기서 먹어야겠다. 사장님 저 지금 새내기 유튜버인데요. 혹시 제가 뜰 것 같습니까? 네? 네. 얼마큼 뜰 것 같습니까? 많이. 감사합니다. 사인 해드릴까요? 네 저기 좀 가까워. 사인 갑니다. 크게 해도 돼요? 네. 이거 전 선생님이 로열티 안 주신다고 좀 그러시던데. 안 주던데? 같은 새끼? 가서 일만 했네. 밥도 안 사줘. 로열티 많이 줘야 돼. 아 진짜요? 근데 로열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내가 받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고. 3호점부터는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3호점 저 주신다던데. 3호점? 네. 딴 사람 주시려 했는데. 어 진짜요? 아 안 되겠네. 저 그럼 4호점 해야 되나요? 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 와가지고 4호점 하기 전에 알바라도 체험시켜 주십시오. 3개월. 3개월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빙수야의 모든 것을 파헤쳐봤습니다. 대학로의 중심, 이화동 상권의 3년 생존율은 60%로 양호한 편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해화동 상권의 생존율은 약 40%로 저조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빙수야 2호점이 해화동 상권의 한 줄기 빛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